입니다 오, 사이즈 좋아요. 오,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아웃도어피싱의 유경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동해 공현진항 바로 위에 있는 작은 해변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아, 원래 저쪽 거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조금 더 내려서 공현진항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은 지금 제가 처음 해보는 포인트인데요. 이 앞에 한 1.5km 정도의 어초도 조금 웬만큼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모래밭 그리고 여밭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광어, 어초 뭐 다 병행을 해서 항상 그랬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는 굉장히 흐려요. 바람하고 파도는 없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오늘 흐린 날씨에 낚시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쇠물, 일단 물빨이 조금 느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느린 물빨에서 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현진 앞바다에 있는 28m, 30m 안쪽에 있는 어초에 고기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거 연안에 가서 잔잔바리 놀래미랑 놀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한 여기 6, 7개 정도 어초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치면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생짜리 나름대로 이제 처음 오는 공현진 앞바다에 처음 치는 어초라 좀 기대를 했는데 없네요. 굉장히 뜻밖의. 한 마리 붙었는데 작은 놀래미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어초가 아니고 여밭 같거든요. 살짝 있는 연데 크지 않은 녀석이 한 마리 툭 하고 붙었습니다. 어쨌든 공현진항 오늘의 첫 고기인데 사이즈가 그닥 흥이 안 나는 사이즈예요. 오, 이거 뭐지? 참으럭 조그만 녀석이 나왔습니다. 27m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 아프다. 아야 살살해라. 아파. 살살 빠져. 지금 들어가봐. 해군은 못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노? 그 조심에 꺼내놓고 이렇게 내 팽개쳤군요. 환장하겠네. 니가 좀 들어가겠나? 역시 30m 가까이 되는 데서 꺼내면은 저렇게 잘 못 들어가요. 작아도 작은 거를 잘 안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일단 첫우럭, 참우럭 한 뼘 간신히 될랑말랑한 녀석을 잡았습니다. 조금 커졌나요? 비슷한 놈인데 비슷한 놈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요런 애들이 보통 저 사이즈들이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 있더라고요. 모여 있는 애들 한번 거의 같은 사이즈. 내 친구 어디 있노? 내 친구 데려와라. 오라. 한번 들어가 봐. 이게 너 친구가. 이 나를 의자리를 그거. 끊지 마라, 마라, 손 놔라. 나 이름 잘라주시고 보고 나 간다. 나 가야 돼. 쟤는 그래도 어떻게 또 내려가네요. 자, 여기 이제 자연초 밭이고요. 여기서는 한번 제가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24m 정도 되고요. 여기는 자연초인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해요, 생긴 게. 자, 현장에서 녹음한 거 외에 제가 더빙으로 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 닿았죠? 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자연초 안반지형이네요. 고기
이야기가 역시 없죠. 여기는 무슨 돌을 묶어놨던 끈 같은 것도 보이고 크게 고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선상이랑은 다르게 카약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게 또 보이고 여긴 자연초인데도 멍게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네요. 자, 지금 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 드디어 고기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질! 입질! 이 정도면 느낄만 한데 못 느꼈네요. 다시 한번 자 왔어. 아 여기선 입질을 느꼈었네요. 고기가 있어요. 고기는 있는데 아 확실히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감이 아주 무딥니다. 저렇게 입질을 해도 확실히 위에선 느끼길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열기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작은 고기들이 떼거지로 지금 이렇게 몰려있는데 얘네가 이 정도로 몰려 있으면은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멸치대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 많은 멸치 열기를 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촬영이 이렇게 되겠죠? 과연 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었을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고기들은 다 열기였습니다. 멸치가 아니고 이게 수심에 따라서 찍히는 고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하고 어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얕은 바다에서 찍히는 고기의 크기랑 깊은 데서 찍히는 고기의 크기를 잘 비교해서 다음에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기가 어마어마했었네요. 멸치라고 생각했던 게 다 열기였습니다. 이런 데선 카드챕이 내리면은 열기가 줄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열기가 계속 관심을 갖고 피비비기다 피비비기다 확실히 열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3인치 웜을 막 공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내렸더니 참우럭이 살짝 쳐다보고 갔습니다. 다 사이즈가 고만고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살살 쳐다만 보고 있네요. 이럴 때는 2인치나 그런 작은 웜들 들어가면은 아주 공격을 잘할 텐데 다음엔 볼라곰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옆에서 고기들이 많은 고기들이 계속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탁자 볼락도 있고 놀림이 살짝 입도 됐죠? 확실히 놀림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와서도 입을 대는 것 같아요. 자 위에서 툭툭 건드린 애들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바닥에서 약간 또 위에 있는 어군이 또 있네요. 천천히 가오면서 얘네들도 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 열기였네요. 열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올리면서 첫 번째 촬영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연진 앞바다에 있는 어초들이 어초만 있는 게 아니고 근처 자연초에 어초가 하나씩 떨렁떨렁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그러다 보면 또 뭐가 하나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나와가지고 쉽게 이동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 포인트가 너무 좋아 보여요. 이렇게 넓은 포인트가 좋은 데들은 큰 거를 잡아내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에 어초 하나 딸랑 있는 이런 데가 좋습니다. 자, 또 빠글빠글 또 짠챙이들이 이
입을 득달같이 댔습니다. 자, 한 마리 또 걸었습니다. 얘도 잔잔바리 같은데, 잔잔바리 어디 보자. 잔잔바리 놀래미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놀래미가 나오면 안 되는 맛인데. 다시 이 정도 우럭고 이거 놔둬야 돼? 알았어요. 키핑. 키핑? 네. 오는 한 2m 정도 되는 어촌이에요. 3m? 오. 아, 바로 물었는데. 샘질이 늦었습니다. 이 어촌은 고기가 있긴 있습니다. 한 마리 바로 떨어지자마자 받았는데, 제가 한 템포 늦게 챔질이 됐더니 제대로 걸리진 않았어요. 뒤에서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분명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어초를 지나왔는데도 따라와서 뭔가를 보면은 놀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긴 다시 들어가서 지그헤드로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얼굴을 보여줄지. 큰 놈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간만에 입질을 한번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입질하고 있죠? 자, 걸었습니다. 오, 사이즈 역시 나쁘지 않은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놀래미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꾸물꾸물 중간에 너무 털면서 올라와요. 아, 네, 얼마나 놀래미인가 보자. 얘도 딱 40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자, 40 한번 재보겠습니다. 25, 30. 아, 얘는 40이 딱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사이즈 있는 두 번째. 아, 너무 꽉차는 거 아니다. 아, 시원하네. 난 아주 끼지. 난 아주 끼지. 뭐고, 뭐고. 아니, 뭐 하는데. 불안한데, 니 뭐하는데? 어머, 그걸 내 턱에, 야,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어이, 몸이 아픈 거, 야, 나 살려줘. 자, 이번엔 자연초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초 20m,
주변이 20한 5m 됐었고 자연초가 한 5m 정도 올라와 있는 꽤 큰 자연초인 것 같아요. 조금 얕으니까 조금 더 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내렸죠. 얕은 여밭인데요. 바로 놀래미 한 마리가 공격을 했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네요. 아, 이런데도 위에선 또 못 채고 있죠. 놀래미 같은 경우가 아주 세게 잡아당겨서 틀어서 들어가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바로 조금만 물고 흔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서너 마리가 계속 입을 대고 있는데 위에서는 입질에도 감지해서 한 번씩 땡기긴 하는데 걸리질 않습니다. 자, 이 놀래미들, 진노래미들이 보니까 몇 번 공격을 해서 별 소득이 없자 이제는 관심을 끊었어요. 보통 프리폴링 해서 첫 입질 받을 때 꺼내지 못하면 저렇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폴링 할 때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내리다가 입질 들어오면 바로 챔질이 들어가야지 히트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일반 자연초인데 딱 그 주변에만 진어레미들이 몇 마리 있고 또 조금 벗어나니까 고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물색이 여기는 조금 부유물이 많네요. 멍게도 역시 보이고 왼쪽에 길쭉한 게 해삼인가요? 해삼인 것 같아요. 시커먼, 왼쪽에 시커먼 색깔의 해삼도 한 마리 있고 동해도 역시나 해삼은 많습니다. 멍게만큼 많은 것 같아요. 여긴 또 성게는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성게가 없는 바다에 다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성게가 많이 있으면은 확실히 성게들이 이것저것 다 주워먹기 때문에 다른 부착생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뭐 딱히 볼만한 고기는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진노래미들이 딱 자기 영역에서만 생활을 하고 거기를 잘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가 또 살짝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위쪽에 살짝 있었죠? 아주 작은 개체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별 소득 없이 입질만 몇 번 받고 끝을 냈습니다. 20m권 안반지대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딱 폴링 할 때 받아 먹는 놈들이 큰데 그 입질을 지금 요 채비로는 나왔습니다. 역시 바로 떨어지는 걸 받아 먹었어요. 요 자연초에 오히려 고기가 많네요. 자, 오늘 카메라로 잡는 첫 고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낙대가 워낙 빳빳해서 어느 정도의 고기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놀래미 한 35 정도 되는 녀석이 물고 올라왔습니다. 자연초에는 이렇게 놀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사이즈는 보니까 가라. 자, 고기가 잘 안 나오니까 계속 수중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얕은 여밭이고요. 떨어지는 걸 받아먹는 놈은 없었네요. 여기에서는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진노래미 한 마리 등장했는데 웜 크기에 비해서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작은 개체인 것 같아요. 웜이 지금 4인치, 3.8인치 짜리인데 웜이 조금 크다 보니까 섣불리 공격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반응은 보이는데 섣불리 공격은 안 하고 있고요. 저 왼쪽에 저 노란색 저게 뭐죠? 저게 바위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저게 애기인가? 애기를 3개, 4개 뭉쳐놓은 거네요. 왜 오른쪽 건 뽕돌 같고 여기가 문어 포인트인가 봐요. 공현진 앞에 문어 배들이 많이 다니는데 문어 낚시를 하다가 걸려서 떨어진 애기 덩어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에는 문어를 잡으러 와야 될 것 같아요.
문어 포인트를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공연진 앞에 한번 문어가 나오면 문어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봐도 굉장히 문어가 있을 법한 그런 안반이 자잘자잘하게 있고 돌 틈도 많은 것 같고 확실히 이쪽이 문어는 낚시가 될 듯한 포인트네요. 대신에 문어가 많은 포인트에는 다른 고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어들이 먹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다른 고기들이 문어가 무서워서 잘 못 올 것 같아요. 저기 놀래미, 쥐놀래미 계속 한 마리가 반응 보이는데 새끼 참으럭이 한번 퉁 쳐버리고 말았네요. 아, 쟤도 지금 웜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계속 깔짝깔짝거리는데 물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우럭들도 쫙 감아 당기는 액션에 한 번씩 입을 대는데 역시 작은 개체라 입에 쏙 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번 포인트는 끝이 나네요. 자, 고기 안 나오니까 또 영상 찍으러 내렸습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어촌이에요. 무슨 수중 도시가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하게 생긴 어촌이에요. 높기도 굉장히 높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잠보형 아니면 육각형 같은데 잠보형 어촌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부서지게 약하게 만드는지 좀 더 튼튼하게 만들면 고기들이 잘 살 텐데 굉장히 다 부서져 있어요. 아, 지금 왼쪽에 조피볼락 한 마리가 떠 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네요. 지금 요거 찍을 당시에 여기 지금 부유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유물들이 지금 옆으로 전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이 완전히 멈췄다는 얘기죠. 물이 완전히 정조 시간에 제가 넣어봤더니 고기들이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자, 어초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죠. 뭐 막 레고 블럭, 움직이는 레고 블럭처럼 중간에 구멍도 있고 뭐 원형 기둥 같은 것도 꼽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어초인데 고기가 안 보이는 그런 어초네요. 조금 더 어초가 고기가 보이네요. 놀래미들 바닥에 조금 있는데 이게 어초가 워낙 복잡하게 생겨서 그런지 제가 기억에 잘 못 내렸어요. 걸릴까봐 너무 이 처음 보는 형태로 어탐기에 찍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도대체 뭔지를 감이 안 와서 조금 어초 위에서 제가 운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복잡한 어초 위에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걸리면 큰일 나죠. 자, 계속 훌꾼 있는데 고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고 놀래미 몇 마리 보였고 아까 우럭 하나 보인 게 다네요. 저런 원형 기둥, 원기둥 같은 거 안에 구멍 안에도 고기들이 막 들어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보이죠? 이렇게 이 어초에서도 끝이 났습니다. 자, 요 연 안에 있는 한 2km에서 요 안에 있는 한 10개 정도 어초를 쳤는데 크게 고기들이 들어있질 않아요. 자연초에도 뭐 큰 것들은 없고 다 잔잔한 놀래미들, 뭐 참우럭 조그만 것들 그런 것만 좀 나왔고요. 일단 연안 쪽에 일단 가서 한번 광어를 또 좀 쳐보든지 연안 여밭으로 가서 낚시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요. 오, 이거 뭐지? 아, 제발 황어만 아니기를. 아, 황어. 오, 힘 굉장히 쓰는데 버티는 게 광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요거 살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 오랜만. 오, 오랜만에 이런 우국하는. 뭐야 뭐야, 너 뭔데? 아,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확 솟구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무조건 커요. 뭔진 모르겠지만 놀래미로 쳐도 5자 정도 되는 사이즈일 것이고
광어도 이 정도면은 6자 이상 되는 중형급이 올라올 것 같은데. 오. 아직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 아파. 오랜만에 욱신한 입질을 받고. 뭔데 뭔데 보여줘봐. 아, 얼굴에도 보자. 자, 쇼크리도 올라왔고요. 아, 놀래미가 배에 걸렸어. 끌어.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데 놀래미가 배에 진짜 안 떨어지는 배에 걸렸습니다. 오, 놀래미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너 너 이건 아니지. 지금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배에. 아, 정말. 어쨌든 놀래미 큰 거 연어에서 한 마리 했습니다. 이야. 굉장히 루즈해졌다가 갑자기. 아, 정말 힘을 너무 써서 솔직히 조금 좀 이상했어요. 광어라고 하기에도 좀 너무 타닥타닥 거리는데, 놀래미라고 하기에도 너무 힘을 우국 쓰고. 아, 배에 걸린 대형급 돌삼치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공현진항, 원래 여기를 오려고 한 건 아니었었고요. 원래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그쪽이 이제 공사를 하고 해변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그쪽을 못 가고 지금 지도상에서 찾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들어왔던 포인트가 공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2km 정도 나가서 어초들이 좀 있었는데, 어초들이 다 조금씩 작고, 그리고 주변에 자연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초에 고기들이 막 들어있진 않았고요. 조그만 참우럭들, 그리고 뭐 요만한 놀래미들 좀 몇 마리 잡았습니다. 어쨌든 수중 영상으로 일단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저것 그래도 어초, 자연초 많이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 광어 지금 열심히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광어는 역시나 아니네요. 이렇게 또 올해도 동해안의 광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웃도어 피싱의 유용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